우리 경제는 지난 2분기에 9분기 만에 처음으로 0% 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반등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에 두고 전 부처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정례화하였으며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수출, 중소, 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 투자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치자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기조 지속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업인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을 강조하시면서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도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발벗고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투자와 고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영 효율화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룬다면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에 부합하는 것이며 창조 경제의 실현 기반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기업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에 정체되고 있고 그 격차는 오히려 커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영세 협력사들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 3.0이 현재 지금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일체 협력사의 참여하에 향후 5년간 1만 개 2, 3차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1차년도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기대 이상으로 많은 기업이 신청해서 혁신에 대한 높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3.0 운동이 동반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생산성 혁신의 전개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